자, 오늘 2월 22일 수요일인데요.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어제 강한 돌파름이 이어지다가 오후장에 마이너스 40% 가량의 폭락흐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윗꼬리로 시세가 마감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성 델타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신성 델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신고가가 뚫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타의 LK99 논문 발표일 이전까지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한 세력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도 반등 흐름을 연출시켰기 때문에 신성 델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 LK99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졌으며, 이러한 믿음은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는,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이어져도 무조건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바로 세력들이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물량이 잠기는 구간, 고점에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신규 진입자들만 들어오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하루 전에 찍어드린 영상, 무려 만 명 가량이 시청한 영상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이걸 바로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LK9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제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엔 강한 조정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조정 흐름은 상승 초기 자리에서도 나왔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신성 델타가 신고가가 뚫린 만큼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20만원, 30만원, 뭐 100만원 갈 거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다가오고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 자리가 형성됐을 때는 그냥 무지성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앞으로의 눌림의 위치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재진입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다시 한번 LK99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자리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 무조건 17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왜 손실을 보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그냥 무료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분명히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보고 있을 때 무조건 매도하라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신성 델타 17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라고 정확한 매도 단가까지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렸어요? 오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어제 마이너스 30% 이상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온 뒤에 오늘 오전장에 이렇게 강한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전에 12만원 이하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라고 과대닭폭 자리에서 이 과대닭폭 위치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한 번 더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을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신 다음 앞으로 나올 파동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신성 델타 지난 고점 대비 현 위치까지 아직까진 -30% 가량의 조정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상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반등 흐름 분명히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상 델타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보유 비중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직 세력들이 신상 델타의 주가에 남아있다는 건데 앞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렸던 신성 델타의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현 주가에 남아있는 만큼 세력들의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앞으로 신성 델타가 보일 흐름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700% 이상의 주가 상승 흐름을 연출시켰다가 세력들의 보유 비중을 고점에서 일부분 정리하면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와도 세력이 현 주가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한가 두 번 흐름이 나올 정도로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져도 세력이 현 주가에 남아있는 한 어떻게 돼요?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반등 흐름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킬 수밖에 없다. 즉 세력의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엔 무조건적인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지금 신성 델타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신성 델타의 세력들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연출시킬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마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신성 델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타의 LK99 논문 발표일 이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월 4일이 지나면 이건 어떤 거예요? 재료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 LK99로 이렇다 할 실적을 전혀 뽑아내지 못했으며 LK99가 앞으로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용화되기까지는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앞으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온 거겠죠?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타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여태까지 신성 델타의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주가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강한 하락 임펄스가 나오면서 전형적인 하락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3월 4일 이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신성 델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의 반등 흐름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신성 델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앞으로 신풍 제약처럼 세력의 잔여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면 상승 초기 구간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정통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델타의 고점에서 매도가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강한 하락 흐름 정통으로 맞으면서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신성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바로 어제 문자 하나만 남겼어도 어제 최고가 자리 최고가 18만원 바로 아래 자리인 17만원 이상에서 제가 전량 매도 신호 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은 어제 문자 하나 안 남겨서 40% 이상의 수익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9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서 앞으로 나올 상승 파동에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9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97의 웹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9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9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